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의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60년대 말 70년대 그때 유행했던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노래, Let It Be.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 곁에 와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줬는데, 그게 바로 Let It Be라, Let It Be. 계속 Let It Be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Let It Be는 그것은 그대로 있게 두라 이런 뜻이고, 우리 한국말 말하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근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내 뜻대로 안될 때는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되지는 않고 오히려 또 마음에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닥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가사를 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야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나라고 암이 안 걸릴 그런 법이 있나? 사람이 다 걸리면 나도 걸릴 수 있는 거지. 남들 다 사고 나면 나도 사고 당할 수 있는 거지. 긍정적으로 1차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뜻일까? 그 뜻까지 찾아가는 것이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그냥 바닷가로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에 온 군인들에게 잡혀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두 가지 선택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들 잠잠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좀 지켜보면 안 되겠느냐.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남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 그 끝부분에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조그마한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평상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피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때만큼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게 하니까 바울도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분쟁을 통해서도, 다툼을 통해서도, 실수를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같이 하는 사람도 때로는 분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싸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놓았을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같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이 완전히 대조적이거든요. 바울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표지향적인 사람.
바나바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관계에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남들 잘못한 거 다 받아주고 용납하는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바나바가 다 채워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바나바를 더 의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 하나님보다 바나바를 더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너 홀로 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갈라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분쟁이 생기고 결별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제 바나바와 결별하고 자기가 원래 원했던 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가는데 루스드라에 가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에 대해서 딱 두 줄 소개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결별시키고 나서 그냥 바울을 홀로 두신 게 아니고 믿음 좋고 인격이 좋은 디모데와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재정적인 후원자를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건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귀한 동역자를 보내고 나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중간에 쓰임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다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준비된 물질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는 것이 기뻐한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후원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되었습니다. 이 15장에서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거의 분열의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뭡니까 그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규례들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다시 안디옥 교회는 좀 문제는 잠잠해지고 교회가 이제 평안하게 부흥을 해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다시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기서는 왜 바울이 또 할례를 굳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어머니 믿음 가지고 자식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동의를 해야 할례를 행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안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유대인들은 마치 할례를 구원의 조건인 양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너도 할례를 받아라. 왜냐하면 이 문제가 구원과는 연관되지 않지만 그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과 함께 살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도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뜻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나 남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해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는 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유대인이라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헬라인이라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에 유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못하면 교회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가면 너희도 중요하게 여기셔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여기 가면 이렇게 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하고 이런 카멜론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규례가 진리라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비본질적인 문제니까 이 규례보다는 적어도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내가 그 문제를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문제를 귀히 여기면 귀히 여기주라 그렇게 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이거 별거 아니다 싶어도 다른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 그러면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몇 가지 규례를 해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들마다 이제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는 이걸 지켜야 된다, 저걸 지켜야 된다, 막 규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교회는 이것도 할 필요 없다, 저것도 할 필요 없다, 무한정 그냥 자유를 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11초 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례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자유를 주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죄짓습니다. 방종으로 치닫습니다. 또 너무 많은 규례를 주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 규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규정 때문에 죄책감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올라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되 최소한의 규례는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다 자유를 주면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 법을 다 철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법을 다 철폐하면 정직하게 기업하겠습니까? 부도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도덕하겠죠. 그렇다고 규제를 너무 많이 주면 기업하는데 힘들어서 기업을 못합니다. 이게 적정한 선이 참 필요한 적정한 이게 참 필요한데 이 적정한 선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도 자기 의지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의지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자기 스스로 가만히 둬도 잘하는 사람은 규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내두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은 최소한의 어떤 규례만 그 규정만 주고 나머지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자유로운 것도 타락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너무 많은 규례를 주는 것도
우리를 스스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 아 나는 이 정도 규제는 있어야 되겠다. 자기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체중을 조절할 때 이 정도는 넘지 말아야지. 이 정도는 넘을 때는 이제 금식을 하든지 그런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해놨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계속 무한정적으로 먹다 보면 막 체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게 되잖아요. 이건 자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만큼은 주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겠다. 성경을 보겠다. 물질에서도 내 나름대로 정해서 어느 정도는 이것은 내가 이웃을 위해 쓰겠다. 그걸 정해놓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아시아는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아시아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터키, 유럽과 붙어있는 터키 쪽 아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아,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를 못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서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자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 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방해가 해서 교회 건축이 중단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탄 마귀가 방해한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너무 우리가 경솔한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일에 방향을 돌릴 때는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건 마귀의 방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러면 막으실 땐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다른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으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막으실까? 왜 막으실까? 결국 나중에 찾은 뜻이 뭐냐면은 마게도나 쪽에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성전을 짓는 일, 이웃을 돕는 일 이런 자체는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 막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부터 먼저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라든지 전도가 참 제일 많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예배도 이제 겨우 드리지만 특별히 전도하는 게 제일 많이 막힙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늘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길이 자꾸 막혀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방식을 바꾸어라. 바꾸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그 대신 감옥에 그냥 가둬뒀습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려고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이곳에 가두게 했을 때는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서 감옥에서 뭐랍니까? 편지를 쓰는 편지. 그렇죠. 편지를 쓴 것이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그가 바깥으로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 일을 막으신 게 아닙니다. 방법을 막으신 방법. 이 방법 말고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다른 방법. 그래서 결국 찾은 것이 뭐냐면은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더라. 참 하나님 역사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어떤 경우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경우는 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참 하나님 역사라는 것은 다양하게라는 것입니다. 꼭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안 해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아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니면 지나간 어린아이가 툭 던진 말을 듣고도 아 저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고 민감한 것이 민감. 꼭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방식, 그런 식으로만 응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응답을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은 그렇게 길이 막혔을 때 밤에 꿈을 꾸던 그런 환상을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좀 도우십시오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 저쪽 유럽 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저쪽을 가라는 것보다 생각하고 그 길로 이제 발길을 옮겼어요. 이 아시아에서 전했으면 이 복음이 인도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텐데 하나님 물꼬를 바꾸었습니다. 유럽으로 해가지고 자꾸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지금 돌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왜 바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도행전 16장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역사를 바꿀 때도 보면은 그 미미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 개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아시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시는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 우리 자꾸 내가 계획한 대로 가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필리핀 간 문창국 선교사님은 선교지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공항에서 TV에 나오는 먹고 다니는 사람들 화면을 보고 나서 아하 하나님 절로 가라는구나 생각하고 망양죽 갔잖아요. 하나님 인도라는 것은 참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진 패턴 속에 성령의 역사를 가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떼어놓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바나바로 하여금 분쟁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평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아 하나님이 이 사람과 결별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심한 의견 다툼을 통해서 그들을 서로 갈라놓으시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후원자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 있어야 일하고 돈이 있어야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만 찾으면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일꾼도 붙여주시고 재정적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할례는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인이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 너도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덕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세례가 중요하다 침례가 중요하다 어떤 데는 뭐 유아세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각자 교단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환경에 가면 적어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존중해 줄 줄 아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성숙한 인격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한 적절한 규례. 규례는 아무 많아도 지킬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 앞에 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자유를 주면 타락한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스스로 절제하는 그 선이 필요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은 자기가 다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적어도 내 삶의 시간적 부분에서도 어떤 행동인적 부분에서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요 선은 내가 넘지 않도록 스스로 선을 정해놓는 이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로 인하여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미미한 생각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붙들었을 때 이 세계사가 바뀌는 이런 운명의 장소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 막 불이 내려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설교 순간에 듣는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게 성령이 주신 음성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늘 열릴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